안녕하세요. 꿈돌행입니다. 요즘에 다른 일 미루고 책 빡시게 쓰느라 유튜브 영상 만들 시간이 없었네요. 거의 일주일 만에 200페이지 좀 넘게 썼는데 현타와 같고, 그래서 한 템포 쉴겸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서피스 모델링으로 모든 디자인을 모델링 할수 있는가?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디자인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만, 솔리드 모델링을 배우기엔 형태가 디자인스럽지 않고 단조로울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서피스 모델링이 제품 디자인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반 가전제품들의 형태를 보면 또안 그런 게, 애플 제품들만 봐도 굉장히 솔리드 모델링스러운 제품에 미니멀한 형태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자동차 모델링을 솔리드 모델링으로 하기에는 너무 투박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 자동차 디자인을 한다면 서피스 모델링을 주로 배우면 될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설계를 서피스 모델링을 하면 또 개또라이거든요. 제품 디자인을 서피스 모델링으로 하는 제품은 사실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델링인 프리폼 모델링으로 제품 디자인하면 서피스 모델링에서 어려운 모델링을 척척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프리폼 모델링도 그만한 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 외부 강의 가서 가끔 감동 먹는 친구가 있는데 맨날 서피스 모델링만 하다가 프리폼 모델링 보고 신세계를 보는 거죠. 아, 나 이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겠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품 디자이너는 이세 가지 모델링 방식을 전부 다루어야 한다입니다. 좀더 가면 지브러쉬의 메쉬 모델링까지. 일단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모델링 방식은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덩어리와 덩어리를 합치고 필렛을 주어 형태를 만드는 모델링이죠. 근데 이 방식이 촌스럽게 되면 되게 공돌이스러워요. 솔리드 모델링을 투박하게 쓰면 너무 1차원적이니까 제품의 느낌이 나지 않고, 아, 이 친구는 취미로 모델링하는 아이구나 라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모델링이 서피스 모델링이잖아요. 솔리드 모델링보다 좀더 유기적이고 곡선곡선하니까 또 볼륨감도 있어 보이고, 근데 이 서피스 모델링이 사각형 면의 레이아웃에는 모양이 잘 나오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모델링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모델링이 사실 어려운 모델링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프리폼 모델링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또 어쩔 때는 서피스 모델링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직관적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폼 모델링에도 단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린 모델링 튜토리얼 영상 중에 몇 개를 설명해 보자면, 이 녀석을 서피스 모델링을 했다면 개빡쳤을 모델링이에요. 왜냐하면 솔리드 모델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라이노의 솔리드 모델링으로는 더 빡치는 모델링입니다. 왜냐하면 덩어리와 덩어리를 잘라 만드는 형태인데, 자르고 나서 형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자르고 모양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부일차집합에 히스토리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는 라이노 모델러들이 좀 꺼려하는 모델링이긴 합니다. 아니면 스위프로 도전해 보거나, 스트레스면 덤이죠. 이 형태는 이걸 서피스 모델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다면 솔리드 모델링의 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솔리드 모델링에는 덩어리와 덩어리를 합치는 디자인도 있지만 덩어리에서 덩어리를 자르는 형태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잘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모델링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그려요? 저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사실 제가 이런 질문에 정통하고 있는 답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링에는 솔리드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프리폼 모델링,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보고 나는 중국어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왜 내가 중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왜냐면 지는 영어밖에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외국인 말하는 거 보고 대충 프랑스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서피스 모델링만 할줄 안다 봐요? 그런 프리폼 모델링 한걸 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죠. 맨날 첫날 로프트 수입밖에 안 해봤는데 이걸 굳 잘라서 나오는 형태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는 솔리드 모델링밖에 못하는데 선생님 자동차를 어떻게 그리죠? 이런 말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책에다 단원명을 서피스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 프리폼 모델링, 파라메트릭 모델링 이렇게 다 적어놓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각 모델링 스타일마다 성격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델링 방식만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솔리드, 서피스, 프리폼 이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어지간한 건다 그려요. 근데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델링 방식을 사용했는지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웬만한 형태의 모델링이 다 가능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디자인에 적절한 모델링 스타일을 골라야 합니다. 왜 게임할 때도 캐릭터 고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거든요.